고치고 지은에도 참 오랜 시간 애를 먹는데요. 피부도 많이 손상되고 또 탄력도 많이 줄어들죠. 저는 평소에 관리를 하는데 평소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었는데요. 오늘 앞으로 이 세리텀 행사를 계기로 좋은 품질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얼굴로 무대에 서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도 세리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 저도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많이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어질 부분은요,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한 곡입니다. 뮤지컬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인데요. 8월 초까지 이 작품이 계속됩니다. 정말 국내외 최고의 배우들과 또 스탠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엑스칼리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전설의 칼 엑스칼리버를 뽑는 아더 왕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 아더 왕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하면서 부르는 곡입니다. 왕이 된다는 것 불러드리죠. 물러서지 않으면 운명의 맞서를 그런 게